아니 알아 잠깐만 하이퍼 버닝 지정 오케이 바로 갑니다. 얘 레벨 300으로 나올 텐데. 어 여기 300. 여러분들 만렙 찍었습니다. 수고하세요. 어 뭐야 리린 왜 예뻐졌어? 그냥 전진 시켜주겠지. 또 모의사 이상한 거 안 시키겠지? 시켜줘. 야 이거 곧 해야 돼 이거? 왜 나 자꾸 딴 데로 보내냐 이거? 야, 그냥 테라블링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자 테라블링크로 바로 점프하겠습니다. 달성시켜줘. 자 이거면 일단 레벨이 바릅니다. 이거 테라블링크 밟으면 바로 돼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옛날이랑 완전 다르긴 해요. 이제 육성 자체가 엄청 빠르죠? 이거 추가 경험치 다 봤나? 자 나가서 2차 전직하고 오래 내보내줘 그러면은. 비온도 배웠다. 뭐야 아 개짜치네 이거. 나드나네 부스트 이거 스킬 배웠나? 오케이. 이거 쓰면 서펜트 되네. 어 짜가 서펜트 싸가 어 짜가 서펜트. 어 차라리 하위권은 건데 괜히 어정쩡하게 상위권 건드려가지고 너프는 너프대로 되고 이펙트는 호불호 싹 깔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. 이거 나중에 아란 영상 한 번 더 만들자. 너프 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계산해가지고 올리는 영상 만들자. 그 전에 접으면 좋대는데. 자 오케이 일단은 200을 찍었습니다. 요즘 이제 이렇게 테라블링크가 엄청 또 그거기 때문에. 오케이 일단은 오차를 이렇게 오차를 했고요.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대로 된 사냥을 시작해야 되니까 템부터 다 꺼낼게요. 템도 이제 다 가져왔기 때문에. 자 일단은 성성비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매력 올려주고요. 매력 끼면은 이제 핑크비 성배까지 낄 수 있고.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쌓아놨습니다. 평소에 쌓아놓은 게 있어가지고. 자 고고학사 다 먹어주겠습니다. 딱 이렇게 됐네. 딱 이런 느낌으로 됐네. 자 일단 코어잼스톤에서 이제 제작하는 기능이 생겼거든? 이제 제작하는 기능이 따로 생겨가지고 일단 스킬들 다 하고 봅시다. 비운더 그리고 예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만들면 돼요. 이렇게 제작이 돼가지고 숨결과 사양의 비운더 이런 식으로. 오케이 나 이 정도만 강화하고 나중에 한 번에 하자 이거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츠 메이플 경험치를 20% 주거든요. 이걸 이제 쓰려고 이렇게 레츠 메이플도 아껴놨다. 레츠 메이플 껴주고요. 어 좋다. 오케이 줬어요. 오 앱솔랩스 이렇게 15성으로 주는구나. 어이 진짜 크긴 크다 근데 이거 주는 거. 어 뭐야 왜 지리네요. 야 템은 좀 깔쌈하게 주는데? 야 이러면은 카오스 자쿰 일단 잡고 와야겠죠? 잠깐. 오케이 일단 잡고 시작해요. 이렇게 이렇게 해제를 하고 하면 하게 되면은 어 보상이 추가 옵션 등급 성장 주문서 강화 수치 상승 이렇게 된다. 약간 이렇게 되네요.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된다.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가게 되네. 자 이제 진짜 시작한다. 렛츠고. 지금까지 모아놨던 딸롱 렛츠고. 227 이제 곧 시작이야. 레벨업 얼마나 빨리 하는지 보여줄게. 오늘 나 켜나간다 했어. 이거 하고 이제 이걸 하면 된다 이거지. 나 아이폰 쓰는데 리을 이응 삼성. 오케이 내놔 3000개. 오케이 자 요건 이제 220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다 받으면 돼. 이제 코어 잼스톤하고 진짜 많이 줍니다. 이제 드디어 챙길 거 다 챙겼습니다. 자 이제 방금도 EXP 퀘스트 해가지고 저번에 모아놓은 것까지 합해가지고 PC방 거까지 합해서 약 41000장 되네요. 41000장 236 239 242 245 248 251 254
바로 레벨 254 개점프 그냥. 이제 코어잼 다 까주고 이제 슬슬 풀강 다 조져야 되니까. 자 이제 코어칸 진짜 개많이 생겼어. 오 확실히 코어칸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. 오케이 나 이 정도 강화하고.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키셋을 좀 합시다. 내가 키셋을 너무 안 해놔가지고 이제는 좀 키셋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이펙트는 취향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람 유저들은 대부분 부러긴 하더라고. 근데 너무 타격감은 약간 타격감은 나는 부러긴 해. 이펙트는 좀 약간 긴가민가 한데 타격감이 너무 없는 수준이라. 아란이 원래는 좋은 직업이었어요. 아란은 원래 이제 극딜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포텐셜이 좀 큰 친구였는데 지금 너프 먹고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서. 극딜 기준 말고 전체적인 DPM으로 이제 한 16% 17% 까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는. 어쨌든 결국은 이제 너프를 세게 먹었다는 거니까 사실. 아 근데 차라리 리마스터를 뭐 컨셉으로 먹지 말고 그냥 하위권제를 좀 구제해주지 사실. 괜히 요거 여기 했다가 이제 리마를 빙자한 너프를 처먹여버렸으니까. 아 은월이 수로가 이제 2극에서 1극이 됐다. 미리 키고 갈 수가 없어. 아 그래서 그 개박살이 났구나 수로가. 구조도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데미지는 떨어지고 컨셉은 맘에 안 들고. 오호. 야, 일단 레버 했습니다. 1시간당 1억 가능하십니까? 1시간에 8% 올라요. 2레벨이면 1시간에 8% 오릅니다. 날모 개날모 겸치 개날모. 오케이 잘 먹었다 겸치. 이러면 이제 몸파 끝났잖아. 아 2.8% 사냥을 올리기 좀 아슬아슬한데. 어휴 끝냈다. 와우 으아 260이다 자 마지막 보상까지 다 받을게요. 260하면 이제 어센틱 심볼까지 다 줍니다. 이렇게 하이퍼버닝하고. 자 이렇게 해서 160오늘 마무리 지었고요.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킬 배우는 것까지 해가지고 도전자 장비 모두 다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여러분들 안녕.